중요하게 오른쪽 연결됩니다. 자, 영쪽 올라가나요? 김지어 크로스 올라갔어요. 헤딩! 골! 네, 더 이쪽으로 2점에 가까운 됐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후기라 후기라가요. 접어놨어요. 슈팅! 챔피언을 향한 파이널 무대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권예은, 백종화 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먼저 디펜딩 챔피언 인천현대제철 1차전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조금 더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을 뿐 아니라 굉장히 맹활약을 펼치던 수비수 임선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 1차전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득점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를 하면서 오늘 0-0 무승부 상태에서 2차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챔피언의 자리까지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양 팀의 선수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입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이세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세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1차전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경기가 끝난 뒤에 선수들과는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우선 안 됐던 점, 그러니까 보완해야 될 점 많이 얘기했고 2차전에 좀 홈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하자고 좀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수원과의 1차전 경기에서 임선주 선수의 퇴장과 김민정 골키퍼의 부상 상당히 큰 악재였는데 정성천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딱히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네. 네, 뭐 선수가 뭐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그거에 대비를 했습니다. 네, 이세현 선수는 임선준 선수에게 따로 위로는 안 해주셨나요? 아, 좀 미안해 많이 하길래 네. 아, 뭐 열심히 하다 그런 건데 그런 가지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세은 선수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 이세은 선수가 오늘 부여받은 역할이 또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원래 하던 대로 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우리 플레이를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많은 더 공격적으로 네, 하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그렇게 오늘 좀
패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국가대표 감독이죠. 콜린벨 감독이 경기를 계속해서 관전하고 있는데 이세은 선수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국가대표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 챔피언결정이 먼저여가지고 네, 오늘 뭐 좋은 경기하고 네, 그건 차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나왔군요. 아,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우승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하지만 홈에서 경기인 만큼 저희 경기 보안이 보여주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현대제철의 이세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윤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윤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네. 득점이 없던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지난 경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천대체와 경기에서 1차전 때는 경기적으로는 저희가 압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득점 부분에서는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바로 2차전입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인천과의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뭐 인천이랑 만났다 해서 매번 이제 저희가 좀 더 수비적으로 많이 전술을 그렇게 했었는데 네. 네, 이번 2차전은 저희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맞설 생각입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은 인천 선수들도 긴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윤지 선수는 어떠신가요? 크게 긴장은 안 되고요. 네. 그냥 저희가 꼭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윤지 선수는 이 수원도시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뭐 물론 해결해주는 게 제일 좋은 역할이긴 하지만 네. 뭐 그래도 수비면 수비, 공격에서 공격이면 공격해서 네, 많은 활동량으로 네, 많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 해결은 혹시 득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팬분들을 위해서 혹시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직 준비는 못했는데 저희가 네. 일단 그건 끝나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 오늘 경기에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마지막 한 경기니까 저희는 진짜 네, 경기장에서 쓰러져서 네,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후회 없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윤지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챔피언의 자리까지 오늘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권현, 백종아 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했는데 오늘 이곳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 정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몸을 풀 때부터 굉장한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떨리네요. 네, 자, 오늘의 심판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예람 주심, 이슬기 1부심, 양선영 2부심, 오현정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현대제철을 조금 살펴보기 직전에 리스펙트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도자는 선수의 플레이를 경계하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는 자세로 경기에 임해 주십시오. 셋, 심판은 선수와 지도자를 존중하고 항상 공정한 판정으로 경기에 임해 주십시오. 당신의 전적이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이상으로 리스펙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스펙트 선언문 낭독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정말 이곳 경기장에 긴장감이 정말 많이 맴돌고 있는데 자, 오늘 이 팬들도 정말 많이 꽉 찼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 이제 인천의 팬분들 저희 왼쪽에 많이 오셨고 네. 그리고 오늘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아재트루와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두 팀 선수들 모두 이곳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긴장이 될 텐데 먼저 인천현대제철의 프리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규리그 플러스 챔피언 결정 1차전까지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1차전에 임선주의 퇴장과 그리고 김민정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지만 오늘 김민정 골키퍼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몸 상태가 어디까지 회복됐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김민정 골키퍼가 그래도 그라운드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무래도 인천현대제철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비아 선수도 팀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김혜리 선수가 문미라 선수를 묶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아무래도 수원의 가장 큰 공격 루트인 측면 마요와 문미라 선수가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던 김혜리 선수가 문미라 선수에게 찬스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1차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정 골키퍼가 오늘 몸 상태가 100%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몸을 푸는 워밍업 때도 조금 보면 약간의 좀 쩔뚝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약간 뭐 굉장히 과하게 몸을 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여 오늘 경기를 또 어떻게 치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프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천에서 승리한다. 최근 수원에서 풀백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발 출전하는 왼쪽에 이은미 선수, 오른쪽에 서현숙 선수인데 측면에서 이제 풀백들이 공격진으로도 많이 가담을 해주고 그리고 네. 또 중앙까지 많이 커버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도시공사로서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9년 만에 우승하는 것이 참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정말 이보다도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정말 지금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길영 감독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경기, 끝까지 뛰는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인천현대제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성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포백에 김단비, 심서연, 김도연, 김혜리, 중원에 이소담, 이세은, 이영주, 그리고 전방에는 따이스, 비아, 장슬기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임선주 선수가 결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네. 그 자리를 심서현 선수와 김도현 선수가 막아주면서 굉장히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환을 골키퍼, 호백에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는 권은솜, 김윤지, 이정은, 전방에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문미라 선수, 마유 선수 오늘도 아무래도 수원의 공격을 이끌 두 선수로 보이는데 네. 지난 경기에서는 뭐 조금 상대 수비에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두 선수의 활약도에 따라서 수원의 공격력도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경기 시작 전부터 이 경기장이 정말 뜨거운데 자, 지금 네네.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임선주 선수가 퇴장당하는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 이전에도 한번 옐로카드를 받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마유 선수가 너무나도 좋은 찬스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또 저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옐로카드, 결국에는 두 장의 옐로카드로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선주 선수의 퇴장 장면과 그리고 이 장면에서 김민정 골키퍼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이 장면 이후에 다시 백현희 골키퍼가 교체가 되면서 네. 전날 경기를 더 이상 소화하지 못했던 김민정 골키퍼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은 선발 라인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천의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릎을 붙잡고 이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십자인대가 조금 늘어나는 부상이었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자, 김민정 골키퍼의 역할이 또 누구보다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실 마지막 결정적인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인 만큼 김민정 골키퍼도 보다 더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장 밖에서는 백현희 골키퍼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백현희 골키퍼도 오늘 뭐 김민정 골키퍼가 경기 도중에 또 어떻게 몸 상태가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워밍업 과정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몸을 좀 풀면서 경기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두 팀이 오늘 이 한 경기로 자,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 수원도시공사는 바로 이곳 인천 홈에서 승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가지게 됐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또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인천현대제철과 수원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풀 멤버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많은 경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2차전 오늘까지 끌어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비아의 복귀까지. 자, 수원도시공사는 문미라 선수가 1차전에서 김혜리 선수에게 막혔습니다만 오늘은 자신감을 보였죠. 네, 문미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총 4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요. 네. 두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선수권 대회까지 범위를 넓힌다면은 총 4골을 인천에게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인천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던 기억을 오늘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다면 문미라 선수도 오늘 인천의 골문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선주 선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오늘 심서현 선수가 경기장 위로 올라왔고요. 오늘도 두 팀 모두 빨간색 유니폼과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이소담의 백패스 우선 뒤쪽으로 빼줬고요. 자, 경기 초반 마유 선수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의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씩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선수들이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김혜리가 자 하프라인 그쳐 이소담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자, 김담비. 아직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장슬기. 그리고 돌아 들어가는 이소담.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네, 자, 이렇게 세 명의 사진이 나왔는데 네. 자, 저희가 이제 여자 축구를 중계하면서 3인 중계를 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단 저는 한번 경험이 있었어서 네. 조금 뭐 부담스럽다거나 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또 전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백종화 해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종화 해설위원도 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우선 네. 자, 프리킥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이스의 프리킥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놨고요. 자, 김수현이 달려가면서 빠르게 전방으로 클리어링. 뒤쪽으로 백패스 이소담이 끊어냈습니다. 자, 백종화 해설위원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중계를 같이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뭐 오늘 이제 또 권현 해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말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덜 부담되게 하는, 좀 덜 긴장되게 하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뭐 누구보다 멘트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많이 줄여서 좋은 꿈을 또 꾸고 왔기 때문에 네, 재밌게 오늘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양팀의 전반전 시작부터 상당히 치열한 허리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관중석의 모습이 잠시 보였는데 이 풍선을 들고 인천은 빨간색 풍선과 그리고 수원은 오늘 파란색 풍선이었나요? 자, 굉장히 힘차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정말 응원단의 열기도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응원에 힘입어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김담비. 자, 길게 던져줬고요. 비아. 자, 비아 쳐놓고 달려가는데요. 마도카가 걷어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오늘갱님께서 왕 3인 중계 덜덜덜 이렇게 곧바로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자, 오늘 수원도시공사는 이 비아 선수를 어떻게 막는 것이 또 관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던 비아 선수인데 네. 오늘 또 인천에 다시 합류를 하면서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됐거든요. 몸 상태가 어떨지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비아 선수가 가진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이니만큼 오늘도 인천의 공격을 잘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 자, 인천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오늘도 선발 출전한 이현영. 자, 라인 근처에서 우선 수원이 공격 기회를 얻었는데 전반전 초반에는 인천이 굉장히 강하게 프레싱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양 팀 모두 굉장히 강한 프레싱뿐만 아니라 지금도 잠깐 보였겠지만 이렇게 권은솜 선수와 이세은 선수의 그런 신경전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넣고요. 이세은, 오,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가 조금 불안정하게 흘러가면서 이은미가 곧바로 문미라에게 두 명 사이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김혜리.
자, 김혜리 선수도 오늘 문미라 선수를 막는 것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보였었는데요. 자, 마유 안쪽 연결. 네. 자, 마지막에 자, 수비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기회를 역시나 놓치지 않은 수원입니다. 네, 이번 오늘 수원도 굉장히 위쪽에서부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전반 초반인데 네. 위쪽에서의 상대 실수를 통해서 오늘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전술을 준비한 것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인천에서도 실수 나오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하이 패스 따이스. 자, 뒤쪽에 이세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은 왼쪽으로 연결. 자, 인천 현대제철도 양쪽의 풀백들이 상당히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강한 공격력, 말 그대로 정말 높은 위치까지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마유가 왼쪽에 문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자, 문미라 그리고 왼쪽에 돌아들어갑니다. 김윤지의 패스. 자, 중간에 김혜리가 끊어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김다나님께서 완전 잘해요 인천 화이팅 댓글 남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측면 장슬기가 이어봤습니다. 장슬기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자, 뒤쪽에 이영주 그리고 왼쪽을 바라봤고요. 자, 이세은이 자, 직접 돌파 시도하면서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끌어놨습니다. 자, 지금 수원도시공사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볼을 탈취해낸 이후에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이제 포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뭐 이현영 선수, 마유 선수, 문미라 선수 계속해서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김윤지 선수까지도 오늘은 굉장히 앞쪽에서 좀 대기를 하면서 일단은 역습에 대한 빠른 역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 역시나 이 챔프전에서는 정말 모든 선수들이 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 경기로 1년 동안 치러왔던 네. 이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말 선수들 나름대로의 그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현숙의 낮은 크로스를 심서연이 끊어냈습니다. 자, 유튜브 네스타 말디닉님께서 중계진 3인방도 화이팅입니다. 자, 응원의 댓글 남겨줬습니다. 자, 좁은 공간 마지막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요. 이영주. 자, 이영주가 직접 몰고 올라가면서 패스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장슬기. 다시 이영주가 이어봤고요. 자, 뒤쪽에서 김윤지의 수비가 조금 좋았습니다. 자, 권현에서 오늘 네. 경기장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쌀쌀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바람은 조금 불지만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로 선수들이 뛰기에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은이 끊어냈고요. 그리고 마유. 자, 서두르지 않고 뒤쪽으로 뺐습니다. 서현수. 아, 유튜브에서 이한섭님께서 오늘은 꼭 골 넣어주세요. 윤지 누나, 미라 누나 화이팅. 자, 크로스를 김민정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던져줬고요. 따이스가 자, 먼 거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이스 안쪽 연결 패스가 끊깁니다. 다시 뒤쪽에서 출발. 자, 중앙에 공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은미가 있습니다. 이은미의 낮은 패스 자, 아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양 팀 모두 굉장히 빠른 역습을 통해서 빠른 공격을 통해서 굉장히 템포 빠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양 팀 모두 수비 집중력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기일수록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조금 과호흡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욱 긴장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내가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자,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다이스 자, 직접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이스가 조금 전 파울이 아니냐 조금 항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비아. 자, 두 명 사이 뺏기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로빙 패스 자, 서현숙의 머리에 맞고 전환을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비아 선수가 사실 저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이번에도 수원의 3명의 선수가 비아 선수를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뭐 기술적인 부분, 뭐 힘적인 부분
다 이겨내고 골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연결까지 하려고 했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아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 비아 선수가 오늘 중국에서 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A대표 소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왔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또 넘어와야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이제 몸 상태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런 강한 몸싸움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비아를 막아야 한 오늘 김수현과 마도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비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거든요. 네, 장슬기 박스 안쪽 힐패스 비아입니다. 자, 비아 넘어지는데요. 자,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좁은 공간에 많은 네. 수원 수비수들이 있었는데 비아와 장슬기 두 선수가 굉장히 멋진 패스웍을 보여주면서 돌파에 거의 성공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또 수원 선수들 끝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킥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골문 앞쪽에서 인천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아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좀 공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굉장히 세밀한 패스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것들을 또 오늘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슬기 이세은과의 원투패스. 자, 패스가 조금 뒤쪽으로 빠졌고요. 심서연, 김도연.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김혜리가 이어봤습니다. 자, 김혜리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 먼저 따냈던 수원도시공사 아크정면 장슬기. 자, 세 명에게 둘러싸이면서 우선 뒤쪽으로 뺐습니다. 이영주,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 자, 인천이 계속해서 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네, 전반 초반에 이제 수원의 압박에 약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이제 경기장에 적응이 되고 또 몸이 완벽하게 풀리면서 인천의 플레이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인천 현대제철 하면 벤치 멤버도 굉장히 강한데 오늘 수원도시공사의 벤치도 상당히 강한 자원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민지 선수뿐만 아니라 항상 교체 출전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윤지현 선수, 그리고 중원에서의 롱패스가 장점인 오현희 선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성천 감독과 박기령 감독의 용병술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높은 위치에서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서현숙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김윤치, 다시 서현숙. 자, 그대로 로빙 패스. 자, 인천의 선수들이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로 연결시켰고요. 자, 오늘 다이스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네, 개인 기술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네. 오늘 앞쪽에서 드리블 돌파를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의 몸 상태에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짧게 연결. 하지만 장슬기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이소담. 자, 직접 올라가죠. 비아에게. 비아 악정면. 자, 왼쪽으로 연결. 자, 서현수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이스 반대편. 자, 수비가 먼저 처리했습니다. 자, 상당히 자, 수원으로서는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장도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공을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살짝 비껴맞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전의 상황처럼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김혜리의 크로스 반대편. 자, 수비가 먼저 처리했고요. 자, 짧은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 뭉미라. 자, 뒤쪽으로 연결시키면서 자, 호흡을 조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인천은 상대적으로 강한 프레싱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일단은 뒤쪽에서 볼을 가지고 난 이후에 좀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쪽에서 프레스의 강도를 조금 약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좀 체력적인 부분, 지난주 목요일에 바로 당장 1차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배를 하면서 후반전을 또 노리는 그런 전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MGB JBFC님께서 1차전 여자축구 첫 직관했는데 재밌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백종하 해설위원도 직관을 하셨죠? 네, 제가 또 그날 또 경기장에서 라면 먹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그런 찍혀서 네. 네,
당황했었는데 네 그래도 좀 재밌게 좀 그 화면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미라가 자 끝까지 한번 뺏어보려고 했는데 김혜리 선수가 이겨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왼쪽으로 연결.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게 빠집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마지막에 비아 선수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전까지 있었던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이스 선수가 지난 1차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은미 선수에게 좀 많이 묶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비아 선수도 함께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넓게 폭넓게 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심서연 그리고 김도연. 자 인천현대제철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김정미 골키퍼가 내년 시즌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 부상 때문에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김정미 골키퍼인데 일단 뭐 김민정 골키퍼가 그 공백을 잘 메워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김정미 선수라는 이제 또 인천 팬들의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돌 같은 선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김정미 선수가 내년 시즌에 또 잘 복귀해서. 또 예전 같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심서열이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슬기, 자 이렇게 김담비에게 자 서현숙이 끌어냈고요. 중앙으로 연결 김윤지 그리고 서현숙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현숙 자, 끝까지 다리를 한번 뻗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명남님께서 서현숙 선수 오늘 우승하고 미디어데이 때 공약을 했던 팬들과 함께 치킨 파티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라고 댓글 남겨줬는데 자 서현숙 선수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현숙 선수는 지금 그 공약을 이제 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간절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재크루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팬분들과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함께 팬미팅을 가지겠다 네.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인천이 코너킥 기회를 맞습니다. 자 역시나 이 킥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이세훈 선수가 준비를 하죠. 그렇죠. 이 왼발 세트피스는 인천은 이제 이세훈 선수가 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또 뭐 프리킥 능력, 코너킥 능력,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서 이세훈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골문 앞쪽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자 크로스 높게 올라갔는데요. 전환을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사실 인천의 비아 선수 뭐 다른 선수들까지 하면 상당히 신체 조건이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수원으로서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비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점프력도 굉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그리고 공이 넘어가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상황들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이현영 등지면서 자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전진 패스 비아 뒤쪽 이세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혜리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로빙 패스 다이스가 달려가는데요. 자 김수현이 마지막에 걷어낸 공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자 문미라가 볼을 가져오면서 짧게 자 최근 이 문미라 선수 외에도 이제 수원도시공사의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김수현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플레이오프 경기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김수현 선수 수원의 무실점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네. 오늘도 선발 출전해서 인천의 공격진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가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 중앙에서 이현영 슈팅! 네, 슈팅! 막아냈어요 김민정! 자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잘 가져가고 난 이후에 이현영 선수에게 잘 내줬거든요. 네. 앞쪽에 공간이 있었던 이현영 선수 바로 이제 슈팅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박자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인천의 골문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현영의 슈팅은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우드가 된 공 이소담이 헤딩으로 자 김담비에게 그리고 왼쪽에는 장슬기 자 순간적으로 수원에게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네, 지금 굉장히 역습. 좋은데요. 자 마지막에 다이스 네
아, 네. 자, 우선 자 슬라이딩까지 해봤지만 마지막에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미라 선수가 왼쪽에는 이은미 선수가 크게 돌아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은미 선수에게 공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역이용하면서 이현영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결국 이현영 선수가 슈팅까지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수원은 먼저 선수비를 오늘 경기에서도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전 슈팅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자, 헤딩으로 끊어냈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연결. 자, 우선 수비 라인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면서 전반으로 러빙 패스 봐도 됐고요. 자, 그리고 왼발 러빙 패스 오른쪽에 마유가 달려가는데요. 자, 마유에게는 패스가 조금 길게 빠졌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가 역습을 노리지만 인천의 수비진도 상당히 스피드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발 출전한 뭐 심서연 선수, 임선주 선수보다 이제 조금 적은 출전 기회를 얻었던 선수인데 네. 스피드나 뭐 활동량, 반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오늘 또 수원의 선수들 빠른 선수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심서연 선수의 장점이 또 잘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하지만 패스할 공간이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러빙 패스, 헤딩 경합. 자, 김단비 선수의 막고 아웃됐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수원도시공사가 스로잉 기회를 맞고요. 자, 김민정 골키퍼로서 상당히 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자, 스로잉 짧게 연결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마지막에 끌어냈던 이세은 전바로 연결, 비아. 자, 비아가 짧게 연결했습니다. 다이스. 자, 지금 중앙에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다이스. 그리고 왼쪽으로 짧게 연결했습니다. 이세은. 얼리 크로스. 자, 경합 과정 두 명의 선수가 쓰러졌는데 자, 우선 이은미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 뭐 비아 선수도 굉장히 이제 공에 대한 집중력이 높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들어간다면 비아 선수도 훨씬 한층 높은 레벨의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영주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네이버에서 DMS 온님이 여자 축구 반드시 흥하자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줬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여자 축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점점 더 힘을 얻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유의 로빙 패스 마유가 됐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김혜리가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뒷공간을 노린 패스, 문미라 선수를 향한 패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거든요. 네. 김혜리 선수가 자칫 실수했다면은 문미라 선수에게 굉장히 큰 위기를 내줄 뻔했는데 한 발 빠르게 또 클리어 해내면서 일단은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선 볼이 바운드되는 위치가 정말 애매했기 때문에 김혜리 선수로서는 굉장히 잘 맞은 수비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혜리 선수가 그냥 빠르게 그냥 대처를 하겠다고 발을 뻗었다면 그것이 흘러가거나 또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격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김혜리 선수가 이 바운드가 이제 좀 빠르게 이어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약간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는 수원도시공사 이정은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으로 먼저 끌어냈던 인천. 자, 끝까지 어깨싸움 하지만 다이스가 이겨냈어요. 다이스. 자, 먼 거리를 직접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이스. 자, 옆에는 마도카 유니폼을 잡으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도카는 경고카드를 받습니다. 자, 상당히 마도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마도카 선수까지 이제 통과를 하게 됐다면은 다이스 선수 반대편에 또 비아 선수도 따라가고 있었고 네. 굉장히 좋은 찬스 위기를 내줄 수 있었던 수원이었기 때문에 마도카 선수가 이제 경고와 그리고 실점 위기 장면을 한번 맞바꿨습니다. 자, 역시나 이 비아와 다이스 두 명의 선수는 피지컬도 좋고요. 스피드도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이스 선수가 자신의 스피드라는 그 강점을 살려서 오늘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비아 선수는 굉장히 공간 활용을 넓게 가져가면서 이 두 선수가 몰리지 않는 그런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당이 가까운 위치인데요. 자, 우선 따이스와 이세연이 서 있습니다. 자, 충분히 세트 피스도 가능하고 직접 슈팅도 가능한 위치. 자, 찰듯 말듯 따이스와 이세은. 이세은 크로스.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의 품 안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세은 선수가 이제 지금 전환을 선수가 부상을 당했나요? 자, 우선 뭔가 불편해하고 있는데, 자, 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하늘 선수도 좀 올 시즌 부상과 싸우는 그런 네.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공을 지금 잡아내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 무릎 쪽인가요? 무리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수원의 의류진이 전하늘 골키퍼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왼쪽 무릎을 네네. 붙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홍명보 전무이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곳 네.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자, 조금 애매한데 왼쪽 무릎은 또 김민정 골키퍼도 다쳤던 부위거든요. 네, 김민정 골키퍼도 지금 무릎을 조금 부상을 안고 아무래도 약간 불편한 상태로 왔을 텐데 네. 지금 전환을 골키퍼도 약간의 불편감을 느끼면서 또 양팀의 골키퍼들이 또 어떻게 될지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기량 감독으로서는 이 골키퍼에 대한 변수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 인천에서는 골키퍼에 대한 변수를 조금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 왔을 텐데 네. 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환을 골키퍼가 경기를 소화할 수 없게 된다 면은 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좀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은미 얼리 크로스 올라갔어요. 자, 헤딩으로 처리했던 심서연. 김윤치가 오른쪽으로 바라봤습니다. 버른섭 살짝 찍어 잡았는데. 자, 장슬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마유.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연결. 자, 왼쪽을 바라봤고요. 자, 다이스가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인천의 선수들도 프레싱을 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선수들이 프레싱을 가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프레싱을 했다가 그리고 프레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약간 늦추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자, 연결됐어요. 오호. 자, 이번에도 상당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흘러갔는데 자, 김민정 골키퍼로서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 마유 선수가 이번에 슈팅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장면인데 네. 마유 선수가 굉장히 상체 페인팅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이겨낸 후에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안쪽에 이현영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수비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종화 해설위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현영 선수가 정말 갑작스럽게 슈팅을 때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런 자리에서 또 공을 잡았다면 그런 슈팅 템포가 늦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슈팅의 기회조차도 날아갈 수 있었는데 네. 그것을 보다 빠르게 슈팅을 하면서 김민정 골키퍼도 넘어질 정도로 깜짝 놀라는 슈팅이었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던 좋은 슈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홍명 지금 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홍명보 이제 경기장에 온 것을 보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이게 역시 생각과 말이 같이 나오네요. 네, 집중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자, 왼쪽에서 달려가고 있는 문미라 그리고 김혜리가 막아서고 있는데요. 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이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네. 자, 오늘 누구보다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중계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 이런 실수가 저에게는 조금 뼈 아프네요. 자, 골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정.
자, 김민정 골키퍼가 오늘 사실 몸을 푸는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더욱 많았는데. 네네. 자,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이스. 김수현과의 어깨싸움. 다이스.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공격권은 살아있습니다. 자, 이은미 선수와 다이스 선수가 네. 네. 서로 이제 리스펙트하는 거죠. 그렇죠. 1차전에서도 계속해서 맞부딪혔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선수로서 예, 서로 이해한다는 그런 제스처로 보입니다. 자, 김일희 스로인 그리고 이소담, 이영주 좁은 공간에서 끝까지 발을 뻗었습니다. 자, 오른쪽 김일희 얼리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으로 먼저 끊어냈고요. 이영주가 볼을 놓칩니다. 뒤쪽 연결 이후에 이은미, 김수현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자, 그리고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어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경합 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끼리도 굉장히 좀 약간의 신경전이 있을 수 있었고요. 네, 이 장면은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이은미 선수와 따이스 선수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좀 막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전반전 30분이 흘렀어요. 네, 제가 시간을 못 보고 있었는데 네. 아,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났네요. 오, 좋습니다. 뺏어냈습니다. 봅니다. 달려가면서 아, 자, 태클이 있었는데 자, 주심은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태클이 워낙 잘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에 정확히 이제 태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울이 아니라고 이제 판정이 내려졌고요. 네. 하지만 문미라 선수도 굉장히 빠른 드리블, 이 끊어낸 이후에 빠른 드리블을 통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제 김혜리 선수도 끝까지 몸을 날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문미라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군요. 자, 김도현이 심서연에게. 자, 이영주와 주고받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되면 오늘 챔피언 결정 2차전까지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전환을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자, 선수들이 그 한 골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슬기 선수도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그런 좋은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히 수원의 골문을 위협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단비의 로빙 패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시즌 양팀이 맞붙은 경기에서 득점이 안 나왔던 경기는 지난 챔피언 결정전 1차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양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 2차전에서도 일단은 0대0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얼만큼 신중하게 경기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끊어냈고요. 전진 패스. 자, 등지는 과정 넘어졌지만 크리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이현영 선수가 계속해서 등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쉽게 키핑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워낙 이제 강한 압박,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조금 미리 예측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천 선수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켜내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비아 선수 역시도 지금 원래 굉장히 볼을 키핑해주는 그런 능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계속된 압박을 통해서 약간 불편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미라. 자, 김혜리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제법 큰 소리가 났거든요. 네, 저희 지금 부딪힌 장면에서 저희의 위치가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었는데 네. 둔탁한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접촉이 조금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자, 김혜리 선수가 다이스 선수의 부축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오. 네. 자, 김혜리 선수가 우선 부상이 아닌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슬기 크로스 올라갑니다. 비어 헤딩!
자, 정말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장세기 선수가 수비를 이겨냈고요. 네. 그리고 크로스도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비아 선수 머리에 약간 빗맞으면서 그것이 뒤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좋은 기회였고요.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장슬기 크로스와 비아의 헤딩. 하지만 비아 선수 이마에 정확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아 선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장슬기 선수가 비아 선수 머리에 맞추기 위해 정확하게 조금 찍어차는 킥을 시도를 했는데 네. 그것이 약간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정은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인천현대제철에서 장슬기 선수는 득점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로스 도움적인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뭐 높은 크로스, 뭐 낮은 크로스, 땅볼 크로스 가리지 않고 측면 그리고 뭐 중앙에서도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네. 시즌 도움왕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도움왕을 성공을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장슬기 선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이세은 안쪽 연결. 자, 원터치로 패스 연결했는데요. 자, 끝까지 들어가는 장슬기. 라인 근처 마도카 선수의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인천이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는 또 따이스 선수가 준비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따이스 선수가 오른발 감아차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이 뭐 낮게 혹은 높게에 따라서 비아 선수나 짧게 들어가는 뭐 다양한 선수들의 2차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뒤쪽으로 뺐습니다. 다시 따이스. 오우, 자, 권은솜 선수가 잘 빼냈어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인 근처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마유. 자, 앞에 두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자, 중앙에서 김윤지가 이어봤습니다. 뒤쪽 연결 이후에 원터치 패스. 자, 끝까지 선수들이 발을 뻗고 있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볼에 대한 집중력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네. 상대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나 혹은 루즈볼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김단비 선수의 미스가 조금 있었고요. 1차전에서 김단비 선수가 마유 선수에게 조금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유 선수가 굉장히 이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주는 패스나 아니면 반대 전환 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김윤지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잔디를 손으로 내려쳤거든요. 뭔가 조금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본인 스스로가 오늘 경기를 더 이상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김윤지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볼 경합 상황에서 좀 몸을 날리면서 볼을 가져오려고 하던 과정에서 이제 조금 상대 선수와 그리고 땅과 이렇게 부딪혔는데 일단은 괜찮다라는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벤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김윤지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닌 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1차전에서는 인천이 조금 이런 고비가 많았습니다만 2차전은 수원이 전반전부터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상황에서의 이제 김윤지 선수의 무릎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전하늘 선수가 또 무릎을 약간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오늘 경기 끝까지 이제 선수들이 치러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이런 장면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김윤지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마도카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헤딩 경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하지만 영리하게 자, 볼을 가져오는 심서연 그리고 오른쪽에 김혜리 앞쪽에는 비아가 있는데요. 자, 이은미가 막아서고 있는데 패스로 풀어나옵니다. 이소담 자, 한 번에 왼쪽 이세은 자, 이세은이 키핑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볼을 뺏어내는 마유
마유 접어놓고 자 왼쪽 측면 로빈 패스. 자 김혜리가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유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노리던 문미라 선수에게 또 로빙 패스를 좀 시도를 했는데 네. 김혜리 선수의 집중력이 좋았죠. 자 그리고 비아 선수의 턴 동작이 정말 좋았습니다. 비아 짧게 자 마지막에 패스를 끌어냈고요. 자 수원도시공사는 오늘 협력 수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아 선수에게 공이 갈 때는 한 명의 선수가 초점을 붙여주고 네. 그리고 비아 선수가 좌로 혹은 우로 움직이는 것들을 예측하고 그 뒤쪽에 선수가 이제 커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적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아 선수가 나아가는 공간들을 잘 막아서면서 그 패스까지 차단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윤진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서현숙 그리고 이정은 다시 서현숙에게 한 번에 길게 자 김단비가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오 패스 미스. 자 하지만 이영주가 곧바로 커버해줬고요. 심서연 김도현 자 오늘 두 팀 모두 정말 안정된 수비를 먼저 견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비 집중력을 통해서 네. 이번에는 지금은 비아 공간이 넓은데요. 그리고 왼쪽에는 장슬기가 있습니다. 비아 자 직접 돌파 시도 악정면 짧게 마지막에 서현숙의 백패스. 자 전환을골 키퍼의 패스가 조금 위험했죠. 네 지금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뒤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간에다가 주는 패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반전 40분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양팀 선수들 모두 조금씩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굉장히 템포 빠른 경기를 전반전에 보여줬던 양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째 오늘 3경기째거든요. 일주일 동안 3경기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스로인 연결 마지막에 권은솜의 클리어링. 자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네. 자 비아 선수의 파울인가요? 인천의 파울이 선언됐고 수원도시공사가 프리킥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김수현. 자 왼쪽 문미라가 원터치로 뒤로 빼줍니다. 이은미. 한 번에 길게 김혜리의 커트가 있었고요. 안쪽 연결 장슬기의 패스 다이스와 원투 패스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도카가 볼을 가져옵니다. 김윤지 자 한 번에 길게 오른쪽 오! 자 김단비가 뺏어내는 과정 마지막에 김단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마유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김단비 선수가 파울로 끊어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유의 낮은 패스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두 팀 모두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체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전반전은 이렇게 끝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 선수들 개개인이 정말 끝까지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넘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태클이나 뭐 좀 부딪히는 장면들이나 사실 이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가장 크게 힘든 그런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장면들을 또 생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영주의 패스 하지만 그 전에 또 한 번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이번 시즌 인천 현대제철은 이곳 홈에서 수원도시공사를 상대로 세 골을 넣으면서 3-1 승리를 두 번 다 했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원의 수비진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 전체적인 그런 전술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굴절이 있었는데 자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이제 심판에게 정말 항의를 하면서 자 혼전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권은솜 그리고 오른쪽 측면 자 마유에게 연결됐고요. 마유 앞에는 이세은 뒤쪽으로 뺐습니다. 서현수 자 마도카가 김수현에게 김윤지
자, 인천의 선수들도 이제 라인을 모두 내려섰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전에 실점을 하게 된다면은 전반전 마지막에 실점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네.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실점부터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장슬기가 볼을 뺏어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연결 김단비 장슬규가 주고받습니다. 이영주. 자, 이영주 선수도 이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스. 자, 쳐놓고 달려가면서 하지만 김수현이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선 지금 선수들이 이소담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 조금 항의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핸드볼 반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뭐 고의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재량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파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불지 않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는데 두 팀 모두 우선 이대로 전반전을 끝내려 하겠죠. 일단은 득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실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점을 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은미 안쪽으로 자 이현영이 흘려줬는데요. 자, 뒤쪽에서 김혜리가 처리했습니다. 김윤지. 자, 지금 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졌는데 한 번의 전방으로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더 끌어냈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심서연. 자, 볼을 계속해서 몰면서 마지막에 인천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이소담 선수인가요? 네, 조금 전 상황에서 약간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패스를 차단하던 과정에서 발목에 약간 무리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또 인천의 의료팀이 이소담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 챔피언 결정 정말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마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선수들에게는 이제 이후에 있는 일정들이 사실 또 있거든요. 인천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도 치러야 하고 네.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소집을 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수들 개개인 네,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부상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도카 이제 추가 시간까지 우선 시간은 모두 흘러갔습니다. 마유 뒤쪽 연결. 자, 장슬기가 빠져나오는 과정.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이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 득점 없이 종료가 됐는데 인천은 이 하프타임에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네, 아무래도 인천에게 필요한 건 득점이죠. 득점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중원에서의 선수들이 어떻게 공을 뿌려줄 것이며 그리고 비아 선수와 장슬기 선수 그리고 따이스 선수가 얼마나 활동 반경을 넓히느냐 뭐 자신의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느냐를 아무래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이 하프타임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아무래도 수원도시공사 정규 시즌에서 수비적인 문제를 조금씩 드러냈던 수원인데 네. 이번 플레이오프 이후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실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경을 쓰고 그 이후에 또 역습 과정에서의 세밀함을 조금 다듬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카.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더라고. 뭐를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들어갔습니다. 현대제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성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보폐계 김단비, 심서연, 김도현, 김혜리, 중원에 이소담, 이세은, 이영주, 그리고 전방에는 따이스, 비아, 장세기 선수가 있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하늘 골키퍼, 보폐계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수, 중원에는 권은솜, 김윤지, 이정은, 전방에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진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가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 중앙에서 이현영 슈팅! 네, 슈팅! 막아냈어요. 김민정! 자,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가 좀 더 힘을 얻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유의 로빙 패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김혜리가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장슬기 크로스와 비아의 헤딩. 하지만 모두 흘러갔습니다. 마유 뒤쪽 연결. 자, 장슬기가 빠져나오는 과정.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이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 득점 없이 종료가 됐는데 인천은 이 하프타임에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네, 사와디카.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뭐를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됩니다. 오백에는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숙, 중원에 권은솜, 여민지, 김윤지,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문미라 선수. 오백에는 김단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는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 전방에는 장슬기, 정설빈,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현대제 처리일지 양팀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인천 현대제 처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자, 지금 살짝 흘려졌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오른쪽에 문미라에게 연결됐습니다. 문미라, 자, 앞쪽에 김단비 선수가 서 있는데요. 박스 네, 살짝 접어놓고 왼발 슛. 자,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문미라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는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요. 뭐 지난 경 자, 높게 뜬 공. 자, 서현숙이 이어봤고요. 네, 크로스. 서현숙의 크로스 올라갔어요. 오! 자, 혼전 상황. 자, 임선주가 볼을 우선 빼내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박스 안쪽 연결됐어요. 정설빈 슛. 네. 자,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정설빈 선수가 계속해서 수와 문미라 선수를 가장 크게 경계할 텐데요. 네, 그렇죠. 자, 한쪽에서 이현영 볼을 잡아놓습니다. 네, 왼발 슛. 자, 김민정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현영 선수도 했습니다. 자, 정설빈 올라갔죠. 네, 먼 거리에요. 왼쪽에 장슬기. 장슬기. 자,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두 명 사이 크로스. 어, 좋은데요. 자, 뒤쪽 내줍니다. 슛. 아!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정설빈 김혜리 그리고 그 앞에는 문미라가 있는데 김혜리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꺾어줬고요. 손... 자, 양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우, 지금 네. 자, 뭐라고 써있나요? 임투파 다이스 챌린지.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같이 나와있는 이 플랜카드도 같이 보이고 있는데, 자, 임투파가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채널 임투파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여자 축구 연맹과 그리고 WK리그를 4년 연속으로 중계하고 있는 이제 방송팀과 협력을 해서 같이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자 축구 콘텐츠 채널 임투파에서 정말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선주 선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군지 물어보니까 네네. 이 따이스 선수의 친동생의 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네, 정말 저 볼을 저도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하트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금방 쌀쌀해졌잖아요. 네네. 안 추울까요? 추운데 뭐 저 손가락 하트 뒤에 숨어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렇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졌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법도 한데 굉장히 높은 텐션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자, 경기장에서 나오는 음악과 함께 뭔가 몸을 들썩이면서 이곳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오늘 여자 축구를 보러 온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자 축구에 대한 콘텐츠 채널 임투파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슈팅. 자, 수원도시공사는 슈팅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유효 슈팅이었고요. 우선 인천은 한 개의 슈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만큼 양 팀의 수비가 정말 완벽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역시도 비아, 따이스, 장슬기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지역 방어를 굉장하게 잘 짜내줬고요. 그리고 인천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원에서의 이현영 선수를 비롯한 양쪽 윙어들, 이 윙어들을 막아내는 그런 맨투맨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이렇다 할 그런 찬스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전 인천은 10개의 파울, 그리고 수원도시공사는 7개의 파울을 기록했는데 상당히 파울이 많이 나온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양팀 모두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통해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파울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볼에 대한 집중력을
활약을 보여주면서 선수들 오늘 동기부여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모습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서 이제 맛있는 걸 드시면서 경기를 보는 팬분들도 있고요. 오늘 이곳 챔피언 결정 2차전 남동 경기장 밖에는 이제 푸드트럭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인천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런 이벤트를 그래도 잘 하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푸드트럭이 3대 나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음료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맛있는 간식들을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자, 우선 홈팀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 경기장 위로 먼저 올라왔고요.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심서현 선수가 상당히 추워 보이죠? 네, 심서현 선수가 오늘 또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경기장에 네. 또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정이지만 아제쿠르의 모습도 보였고 자 슬기가 보이면 승리가 보인다. 슬기가 웃으면 게임은 끝났다. 나는 장슬기 선수의 네네. 팬분들이 플랜카드를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런 플랜카드가 걸린 것을 보면 네. 얼마나 이제 선수가 힘이 날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따로 이제 다음 시즌에 권현 해설위원이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권현 해설을 응원하는 플랜카드를 제가 붙여놓을게요. 아, 네네. 자, 이 정도면 정말 이제 네. 네, 저랑 대화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믿을 수 없다. 뭐 네. 이런 정도의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것처럼 네, 굉장히 이제 큼지막한 걸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항상 나오는 사진. 아, 그 사진. 아시겠죠? 예, 예. 네. 저도 없는 그 사진. 알겠습니다. 네. 업데이트 또 해서 사진 두 개를 큼지막하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도 경기장 위로 올라왔고요. 자, 우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라고 이제 자막 감독님께서 네.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백종환 해설위원이 같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설치 정도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우선 경기장 위로 모두 올라왔는데 두 팀 모두 후반전 시작 역시 교체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 긴장감을 아무래도 흐트러뜨리는 것보다는 이대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또 중심을 잘 잡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굉장히 크게 화이팅을 외쳤고요. 자, 김도현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마유 선수까지 상당히 이제 수원도시공사로서는 공격의 키는 마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오늘도 이제 측면을 한번 흔들면서 뭐 이현영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줬던 장면들도 마유 선수가 좀 유효하게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측면에서 마유 선수의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천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과연 남은 후반전 45분 동안 자, 승부가 결정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현영 선수와 심서현의 조금 강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높이 뜬 공. 자, 오, 네. 자, 지금은 권은솜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아무래도 발이 높았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됐죠. 네, 지금 다시 보시면 우선 이 장면에서 네네네네. 이현영 선수와 심서현 선수의 조금 경합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권은솜 선수가 이제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발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자, 이소담의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우선 이소담 선수가 곧바로 발리 슈팅을 가져가 봤어요. 네, 앞쪽에서 또 비아 선수가 머리를 통해서 뒤쪽으로 떨어뜨려준 볼을 그대로 논스톱으로 처리를 해봤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인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전바로 기계. 자, 바운드가 됐고요. 김담비. 심서연. 자, 짧게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마유가 이어봤습니다. 마유. 자, 올라가고 있죠. 앞에 이영주가 있는데요. 마지막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 자, 심서연 선수의 막고 아웃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맞는 수원도시공사. 자, 상당히 좋은 돌파였어요. 네, 이런 장면들을 수원은 조금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네. 일단은 코너킥은 얻어냈지만 조금 더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은 수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유가 곧바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유 크로스 높게 올라갔어요. 자, 김민정의 펀칭 비하이 헤딩. 자, 뒤쪽에서 마도카가 다시 뒤로 뺐습니다. 김수현 왼쪽으로 연결. 그리고 뒤쪽에서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자,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는 우선 수원도시공사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 네! 어하! 네. 자, 마지막에 김도현 선수의 발에 맞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김민정 골키퍼도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앞쪽에서 잘라내는 헤더는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이 앞에서 김도현 선수가 클리어하지 못했다면은 김민정 골키퍼로서도 굉장히 조금 아찔한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유의 킥이 워낙 날카로웠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서도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보여줬고 그것이 굉장히 날카롭게 앞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은이 2번을 크게 외쳤고요. 크로스 올라갔어요. 김도현의 헤딩. 자, 다시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이현영 좁은 공간. 자, 넘어지지만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심이 파울을 부는 강도가 상당히 높죠. 네, 오늘 굉장히 뭐 양팀 전반전에도 뭐 10개, 7개씩 굉장히 많은 파울이 나온 전반전이었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또 양팀 선수들이 좀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또 파울을 좀 주면서 경기를 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체감 17도라고 이제 말을 해달라고 네. 깜빡깜빡 휴가까지 들어왔는데 체감 17도라고 하기엔 제가 느끼는 온도는 조금 추워요. 네, 뭐 그럴 수 있는 게 저희는 이렇게 또 앉아서 또 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추위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1차전 때보다는 확실히 따뜻합니다. 그렇죠. 자, 장세기가 이어봤습니다. 자, 수비 5명이 쫓아가고 있고요. 장세기 개인 돌파 끝까지 달려가는데 마지막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장세기가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받습니다. 자, 정말 먼 거리를 빠르게 달려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세기 선수가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고 네.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잡는 그 타이밍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판정 하나하나에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주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은 마토카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인천 선수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돌파가 된 상황에서 뒤에서 옷을 당겼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 지금 또 마토카 선수가 카드가 한 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수원 선수들은 파울에 대해서 이거 좀 정당한 몸싸움으로 봐달라라는 그런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가까운 위치인데 사실 인천에서는 이런 위치를 이세훈 존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세훈 선수가 정말 자신의 프리킥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자, 곧바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은과 다이스가 서 있는데 뭔가 이세은이 수비 벽 위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선수들이 조금 계속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주심이 구두주의를 줬습니다. 자, 프리킥. 자, 수비벽의 위치를 조금 더 뒤로 무르게 하는 주심입니다. 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그 앞에는 다이스와 이세은이 서 있습니다. 이세은 슛!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박스 안쪽! 네. 혼자 상황!
자,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인천의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만 주심에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 경기가 재개가 됐어요. 서현숙 짧게, 권은솜. 자, 이세은이 이영주에게, 그리고 이소담. 자, 정말 우선 박스 안쪽에서 뭔가 파울이 될 만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투 전지 패스 등지면서 비아가 이어봤고요. 네,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수비가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은 올라갔고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다시 보실까요? 손에 맞는 장면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뭐 고의성이라든가 의도성이 없었다라고 판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인천으로서는 정말 아쉬움이 남을 만한 장면은 맞습니다. 아, 지금 또 한 번 나오죠? 네, 여전히 이제 깃발을 들고 있고요. 자, 자, 우선 수원의 공격이 있는데 마지막에 심선에게 막혔습니다. 이세은 안쪽으로 연결.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정말 역시 이 후반전 들어서도 정말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S염님께서 해설은 K리그 1보다 낫군이라고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네. 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은 뭐 네. 저희야 굉장히 감사드리죠. 자, 권현 해설위원은 또 입가에 지금 미소를 머금고 계신데 네. 뭐 사실 이렇게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심서연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쪽 짧게 김단비. 자, 지금 김단비가 영리하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장슬기. 장슬기 올라가고 있어요. 두 명 사이. 장슬기의 낮은 크로스. 자, 수비가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오른쪽에 있는 마유를 바라봤습니다. 자, 마유 빠져나오는 과정 이세은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이세은 선수가 의도적으로 볼 앞에 서 있었죠. 네, 이 볼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조금 약간 시간을 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모두 전반전보다는 확실히 후반전에 위협적인 장면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반전에는 무실점이 조금 더 목표에 가까웠다면은 후반전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자, 이영주 어깨싸움 이정은과 넘어지는데 이정은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뒤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인천의 공격. 자, 이제는 뭔가 교체 카드를 써도 괜찮은 시간대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가 정말 이제 선수들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의 그런 분위기를 흐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조금 약간 이제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진큐님께서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원정에서 승리로 우승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김단비가 빠르게 던집니다. 자, 비아. 하지만 김윤지가 볼을 가져왔고요. 뒤쪽으로 백패스. 전환을 골키퍼가 길게 처리했습니다. 이세은의 헤딩 김단비. 자, 밀리지 않고 패스로 연결시켰습니다. 마유. 아, 이번에는 김단비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유 선수의 너무나도 좋은 트래핑 이후에 그것을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래핑 이후의 동작을 기다리면서 수비를 하는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선수들 역시 수원의 이 단단한 수비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 수원의 수비적인 부분의 준비가 굉장히 완벽하게 상대 인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네. 저 이제 뭐 WK리그 하면서 인천 현대제철 한 개의 슈팅 처음 봤거든요. 네. 네. 오늘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원의 수비진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인천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단비가 동료 선수를 찾고 있고요. 이세은과 주고받습니다. 짧게. 자, 마지막에 페인팅 동작으로 볼을 가져왔던 김윤지. 마도카의 백패스. 왼쪽으로 연결했는데요. 이은미 전방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라인 타고 볼이 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공을 김혜리가 가져왔습니다. 자, 정말 이 한 골 싸움이 치열한 챔피언 결정 2차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 팀 모두 다 득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팀이었는데 인천현대제철 선수들도 그만큼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양 팀 모두의 수비진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측면에서 마유 왼발 크로스 조금 길게 나가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인천의 골킥. 자, 사실 오늘 2차전에 비아 선수가 돌아오면서 수원으로서는 이 비아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자, 아직까지는 수원이 그것을 잘 해결하고 있죠. 그렇죠. 비아 선수가 볼을 잡으면은 이제 미드필더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커버로 오면서 두 명, 세 명의 선수가 한 번에 에어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아 선수가 플레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김단비. 자, 반대편 바라봤고요. 다이스와 이은미의 대결. 다이스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다이스도 오늘 전반전부터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아직은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수원도시공사에서 먼저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정은 선수를 빼주고요. 여민지를 투입합니다. 네, 여민지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 안에 들어온다면 보다 이제 볼 점유율 면에 있어서나 이제 키핑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민지 선수가 이제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드리블 돌파나 슈팅 혹은 킬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또 하나의 전략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에서 이제 여민지 선수는 상당히 많은 휴식 시간을 얻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할 때마다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교체 출전을 많이 해주면서 네. 그것을 체력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마유 왼발 슛! 자, 굴절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김민정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아직까지 김민정 골키퍼의 몸 상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네, 이번에도 조금 빠르게 뛰어나와서 잡아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네. 잡아내고 난 이후에 또 볼을 앞쪽으로 잘 전개해줄 수 있는 위치까지 뛰어가는 모습 아직까지는 뭐 전혀 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왼쪽 측면에 장슬기 앞에 서현숙이 막아서고 있는데요. 자, 뒤쪽에 이세은. 자, 중앙에서 이영주. 자, 김혜리의 패스를 이은미가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볼 살아있고요. 어깨싸움, 다이스 측면 골라인 근처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혜리의 크로스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전원을 골키퍼 펀치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김단비의 패스, 이세은 짧게 장슬기 오른발 크로스, 비아 네, 짧게 그래요. 이소담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소담의 슈팅. 네, 이번에도 비아 선수가 앞쪽에서 완벽하게 버텨주면서 뛰어들어오던 이소담 선수에게 정확하게 내줬는데 아, 이소담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유기적인 패스 이후의 슈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슬기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살짝만 띄워주는 그냥 비아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패스가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것을 또 자신이 너무 욕심내지 않고 뒤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소담 선수에게 리턴을 내주는 그 장면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현대제철도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소담 선수를 빼줬고요. 정설빈을 투입했습니다. 자, 지금 잘라나오는 이영주. 아, 미끄러졌는데요. 혼전 상황에서 문미라가 네. 자, 이영주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양팀 선수들 모두가 서로를 조금 존중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파울이 나기는 했지만 네. 그런 장면들 속에서 서로 일으켜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눈빛으로나 이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이은미 한 번에 길게. 자, 김도현이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냈었고요. 버른솜 뒤쪽 연결. 서현숙 한 번에 러빙 패스. 자, 심서현이 라인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역시나 두 팀 모두 득점이 없기 때문에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일단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서 네. 전방에서의 변화를 주고 있는 양 팀인데 어떻게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좀 즐겁게 기대하시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이 우선 라인 밖으로 걷어냈고요. 김단비. 자, 스로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자, 김단비와 패스 나눈 이후에 정설빈. 마지막에 자, 김윤지가 가져왔습니다. 서현숙의 로빙 패스. 자, 여민지가 볼을 뺏겼어요. 그리고 이세은. 자, 지금은 선수들이 점점 더 몸싸움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대로 흘러가다 보면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공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그냥 쉽게 내어주거나 그걸 쉽게 이제 흘러가게끔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파울도 많아지고 좀 점점 격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현수 한 번에 길게. 자, 두 팀 모두 정말 득점력이 좋은 팀들인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 경기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네, 그렇죠. 양 팀이 이번 시즌 맞붙었을 때 뭐 실제로 선수권 대회에서는 4대4, 8골이 나는 그런 멋진 경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도 아직까지 득점이 없으면서 양 팀 선수들 모두 굉장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집중력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영주의 패스. 자, 마지막에 김수현이 전방으로 걷어낸 공이 문미라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김혜리. 자, 우선 문미라가 볼을 가져왔고요. 안쪽 연결하는 과정 마지막에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권은 살아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 자, 곧바로 이은미가 자, 패스 연결했고요. 김윤지 그리고 권은솜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유. 앞에 수비 두 명 달고 있는데요. 마유의 패스를 이세은이 끌어냈습니다. 정설빈의 패스. 자, 높은 위치에서 이은미 선수가 한번 끊어보려고 했는데 끊지 못했습니다. 장슬기 한 번에 길게 로빙 패스 비아에게. 비아 연결됐어요. 두 명 사이 마지막에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현영의 패스. 마유가 달려가는데 자, 지금 굴절이 있었어요. 아웃되지 않습니다. 자, 마유와 심서연. 마유의 패스 그리고 네. 여민지예요. 여민지 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자,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격 작업에 이제 도움을 주러 올라간 이후에 좀 내려 수비 커버로 내려오는 스피드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양팀 선수들 지난 1차전 90분 포함해서 지금 1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력을 누가 더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혜리가 스피드를 살려서 올라오고 있고요. 한 번에 장세기에게! 장세기! 막힙니다! 천안의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아, 지금 전하늘 선수가 굉장히 각도를 잘 잡고 나왔어요. 네. 장슬기 선수에게 공이 투입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나와서 각도를 좁혔고 그것을 결국에는 막아내는 아주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말 너무나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전하늘 골키퍼가 사실 한 골을 넣은 것과 다름없는 선방 장면이었습니다. 자, 장슬기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전후반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네, 양팀을 통틀어서도 가장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장슬기 선수인데 이런 장면에서 득점이 나오지 못하면서 일단은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자, 박스 근처에서 자, 뒤쪽으로 흐른 공 이세은이 가져왔습니다. 김혜리. 자, 앞에는 문미라가 서 있었는데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인천의 스로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김혜리 짧게 비아. 비아의 왼발 크로스. 자, 전환을 골키퍼가 잘 끌어냈죠. 네, 전환을 골키퍼가 오늘 굉장히 이제 활동 반경도 넓어요. 이제 골대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감당을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모습,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빙 패스 마도카가 헤딩으로 한번 끊으려 해봤는데, 자, 마지막에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시켰습니다. 유튜브에서 전하늘이 잘했다, 전하늘을 국대로. 아, 정말 이 전하늘 골키퍼에 대한 많은 칭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전하늘 선수가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 네. 활동 반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주면서 펀칭 혹은 잡아내는 이런 판단력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도까지 잘 나왔다. 자, 오른쪽에 마유에게 라인 근처. 자, 오늘 김단비 선수도 이 마유 선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막기 어려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또 마유 선수를 좀 잘 마크를 해주면서 인천의 수비 무실점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김단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장슬기가 한번 돌파를 시도해봤는데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임트파. 자, 지금 또 나오죠. 네. 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자, 여자 축구 WK리그 오늘 올해 마지막 경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지만 여자 축구 WK리그는 이번 시즌이 끝나도 채널 임트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 영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한 뒤에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자, 터치라인 아웃됐고요. 계속되는 인천의 공격. 양 팀의 벤치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이제 양팀 감독들은 한 명의 교체 카드씩을 사용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좀 0-0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교체를 통해서 좀 변화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인천 홈팬들의 응원 모습이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팬분들입니다. 유튜브에서 윤치영님께서 9년 만에 우승 도전하는 수원도시공사, 오늘 우승 각이다 라고 댓글을 남겨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원도시공사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률이 100%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9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한번 잘 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유 제철했어요. 왼발 슛. 자, 골문 구석으로 흘러갔는데 김민정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마유 선수가 안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네. 꺾어주는 패스나 아니면 크로스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슈팅을 시도하면서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슈팅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골문 구석이었기 때문에 김민정 골키퍼로서도 막기 상당히 까다로운 위치였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크로스를 선택하는 그런 각도였기 때문에 김민정 네. 골키퍼가 좀 골대 중앙 쪽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구석 쪽으로 볼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측면에서 비아가 태클까지 피해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반대편 골!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0 인천이 앞서갑니다. 네, 일단 왼쪽에서 비아 선수가 마도카 선수를 완벽하게 젖혀내면서 안쪽에 있는 다이스 선수에게 정말 정확한 크로스가 들어갔고요. 다이스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비아 선수가 기가 막히게 그 태클을 피해냈거든요.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들어오는 다이스 선수를 보면서 여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크로스를 보내줬습니다. 네. 자, 정말 이 비아와 다이스가 만들어낸 합작품 너무나 완벽했고요. 전환을 골키퍼가 막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마도카의 태클까지 피해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마도카의 태클을 피해내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크로스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뒤쪽에서 김우리 선수였나요? 저쪽에서 지금 다이스 선수가 뛰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다이스 선수도 굉장히 이제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 날카롭게 잘라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스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다이스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비아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운데로 굉장히 정확하게 침투를 해주면서 네.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기령 감독이 현재 심판진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이스 선수, 비아 선수가 헤딩 경합, 서현수 선수 헤딩 경합을 할 때 이 다음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네, 이 장면이 파울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하지만 주심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고요. 뭔가 자 지금 수원도시공사의 코치진 그리고 심판진과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양팀 선수들은 다시 플레이를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조원상 코치까지 상당히 많이 흥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한 골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시간대에 터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비아 선수와 서현 선수 간의 그 충돌에 있어서 약간 이제 점프를 뜨면서 눌렀다 아니면 혹은 이제 가격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아직까지 우선 수원의 벤치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심판진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네. 자, 우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거든요. 자, 비아 선수와 서현숙 선수의 공중볼 경합 과정이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수원의 벤치에서는 자 파울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공중볼 상황 경합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울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일단 수원 벤치와 주심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7년 연속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천현대제철 그리고 이에 맞서서 9년 만에 이 자리에 올라오고 나서 정말 챔피언의 자리 탈환을 노리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의 대결 득점이 정말 쉽게 나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경기 한 경기 결과만으로 한 해를 좀 결정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주심이 경기장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자 플레이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경기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어선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 자체도 사실 지금 많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심판 판정에 있어서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가 또 어떤 경기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기령 감독이 서현숙 선수를 불러서 괜찮다 집중해서 끝까지 해라 이렇게 또 말을 해줬습니다. 자 조원상 코치는 우선 벤치로 돌아갔고요. 아 지금 퇴장을 받은 것 같죠? 네 일단 뭐 조원상 코치가 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조원상 코치는 더 이상 수원도시공사 벤치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이제 아제크루 수원도시공사 팬분들의 또 응원을 받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자 비아 끌어냈고요. 앞쪽에 정설빈에게 자, 패스를 끊고 나왔던 마두카 중앙에서 여민지 그리고 권윤솜이 곧바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문미라가 이어봤습니다. 앞에는 다이스 문미라 안쪽으로 여민지 짧게 김윤지입니다. 그리고 서현숙 자, 네 김윤지의 좋아요. 패스 박스 안쪽 연결했어요. 아유. 여민지 자 마지막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끝까지 발을 뻗어봤던 여민지입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김윤지 선수의 패스가 임창 선수 수비수의 키를 완벽하게 넘어가면서 네. 여민지 선수 앞쪽으로 공간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바운드가 조금 빨리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바운드가 되면서 여민지 선수가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는 좀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아직 시간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 팀의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영주가 마지막에 볼을 뺏어냈고요. 자 중앙에서 장슬기 로빙 패스 비아가 날려가는데요. 마두카 헤딩 자 조금 굴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비아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또 그 헤딩하는 곳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대로 맞추지 못한 그런 장면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선수들 자체적으로 지금 이 분위기 더 이상 어수선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현대제철의 장슬기가 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설빈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장슬기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중앙에서 이제 좀 측면 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나가게 되면서 측면에서의 네. 숫자 싸움에 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설빈 선수의 파울이 있었고요.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서현숙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붙일 것으로 보이죠. 한 번에 길게 여민지 헤딩. 자 박스 근처에요. 이현영 왼발. 자 굴절이 있었고 문미라 크로스. 네 크로스. 자 마지막에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이 선언됐군요. 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정성천 감독 그리고 박기령 감독 왼쪽에서 공격 기회를 만든 수원도시공사 자 이번에는 권은솜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은솜 자 높게 올라갔어요. 김민정이 크로스를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김민정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을 잡아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워낙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충돌을 했거든요. 네, 지금 뭐 수비수들 간에도 충돌이 있었고요. 뭐 선수들 간에도 굉장히 공을 따내기 위한 그런 집중력을 굉장히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김단비 선수도 현재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약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신의 선수들을 좀 투입을 하면서 위쪽에서 좀 직선적인 직접적인 축구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수원도시공사에는 이 롱패스를 굉장히 잘하는 오현희 선수도 있죠. 네 그렇죠. 오현희 선수가 이제 뭐 롱패스뿐만 아니라 좌우로 흔들어 놓는 그런 먼 곳으로의 패스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가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미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미연 선수는 좀 높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전방 쪽에서 헤더를 통해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인 근처 권은솜의 백패스 김수현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은미 한 번에 길게 자 중앙에서 이현영이 이어받았고요. 이현영 자 왼쪽으로 연결시켰는데
자, 권은솜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따이스 선수도 그 길목을 굉장히 잘 예측하고 차단을 해줬고요. 서현숙 한 번에 깊숙하게. 자, 볼 아웃되기 전에 김민정이 잡아냈습니다. 자, 김민정 골키퍼가 뭔가 조금은 불편해 보여요. 네, 지금 뭐 동작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감을 계속해서 보이고 네. 있는데요. 저런 거 진짜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네. 저런 아이디어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이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채널 임투파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현숙 짧게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돌아서면서 슈팅. 굴절이 있었고요. 어깨 싸움. 심서현이 이겨냈습니다. 정설빈. 역시나 수원은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방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네, 그걸 이겨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비아가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죠. 마지막에 김윤지의 수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자, 김미연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이현영 선수를 빼줍니다. 네, 이현영 선수의 위치에 그대로 위치를 김미연 선수가 들어가면서 위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높이를 이용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교체 카드로 확인이 됩니다. 네. 아, 자, 김미연 선수는 역시나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서 배치가 되고 백종화 해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공중볼에서의 다툼을 보다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번에 길게 자, 김미연이 달려가고요. 자, 심서현이 뒤쪽으로 뺐습니다. 김민정. 자, 서두르지 않고 심서현에게. 심서현의 롱패스. 자, 중앙에서 김윤지가 가져왔었는데 자, 볼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딘용앤님이 임투파 자꾸 보니 귀엽다 댓글 남겨줬습니다. 서현수. 아, 지금 정설빈이 빼냈어요. 정설빈 로빙 패스. 자, 중앙에서 수비가 마지막에 처리했는데 자, 선수들의 슬라이딩. 권은솜. 네. 중앙으로 길게. 자,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장면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김미연 선수의 머리를 계속해서 겨냥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따이스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그리고 인천은 강채림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 네. 자, 김단비 선수 오늘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김수현의 헤딩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권은솜. 오른쪽에 마유가 있어요. 자, 마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접어놓고 중앙으로 연결. 권은솜 두 명 사이. 자, 공간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네, 그렇죠. 권은솜 선수가 좀 선택이 판단을 좀 늦게 가져가면서 일단 앞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데 자, 한 번에 길게 비아에게. 자, 전하늘 골키퍼가 먼 거리를 나와서 자, 서현숙에게 패스 연결했습니다. 카카오TV에서 간헐적 수면님께서 댓글도 중계하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여기 댓글처럼 여축 중계 처음 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네. 것처럼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은 댓글을 이제 함께 소통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의 댓글, 이런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자, 오늘 김단비 선수가 정말 투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김단비 선수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공격을 끊어 지금 또 강채림 선수가 교체가 되네요. 네. 자, 인천 현대제철 역시나
경기 종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좀 장슬기 선수가 또 측면 수비수로 좀 내려가게 되고 네. 위쪽에 공격수를 좀 더욱더 투입을 하는 인천이거든요. 한 골에 만족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득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교체 카드입니다. 자, 지금 네.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미연의 파울. 자, 하지만 후반전 추가 시간은 상당히 많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골 장면 이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심판 판정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좀 부상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설빈 중앙에서 자, 다이스를 한번 바라봤었는데요. 뒤쪽에서 마도카 자,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은미 중앙으로 연결. 이영주의 헤딩. 자, 인천의 수비진도 굉장히 라인을 두텁게 쓰고 있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일단 백포 라인이 공격 가담을 좀 자제를 하면서 네. 굉장히 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뒷공간 잘 노렸고요. 디아. 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반대편. 자, 놓쳤는데요. 마지막에 수비가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이영주에게. 왼쪽 측면 강채림. 자, 강채림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고 나서 정말 경기장을 휘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채림 선수의 이제 특별한 면이 굉장히 저돌적인 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강채림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공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윤지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마유 선수를 조금 더 중앙으로 배치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김미연 선수와 마유 선수가 좀 투톱처럼 움직이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단행한 수원입니다. 자, 어깨싸움 가져가고요. 강채리 패스 연결. 그리고 정설빈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김혜리의 패스. 다이스. 다이스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반대편 네! 강채리. 자, 강채림 선수가 정말 자신감 있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서 지금 뭐 다시 보시면 킥도 매우 좋았고요. 앞쪽에서 비아 선수에게 쏠렸던 시선을 강채림 선수가 노마크 찬스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강채림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고요. 서현숙 선수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서현숙 선수의 긴 패스가 빠르게 잘리면서 강채림 선수에게 연결된 상황에서 네. 강채림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성공을 했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현석 선수가 파울로 끊어내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그 과정에서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프리킥 짧게 연결. 다이스 앞쪽에 이세은에게. 이세은 크로스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줬고요. 자, 인천의 수비진은 계속해서 역습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혜리 선수, 장슬기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인데 네. 득점 이후에, 첫째 득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오버래핑을 좀 자제를 하면서 일단은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이 7분이나 주어졌어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이 조금 허비가 됐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네. 이 장면들을, 이 추가 시간을 또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라인 그쵸. 강채림의 패스, 그리고 다이스. 자, 앞에 두 명이 서 있는데요. 자, 뒤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이세네 러빙 패스. 네, 비아예요. 비아! 비아 슛! 아하! 골 포스 강타합니다. 자, 비아 선수 역시나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유가 달려가고 있어요. 네. 마유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유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네. 네, 그 장면에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지금 보시면 비아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골대에 맞으면서 수원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아 선수의 저 슈팅이 들어갔다면 아, 사실상 쐐기골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추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늘 경기 흐름상 많은 득점이 들어갈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아 선수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됐다면은 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는 오현희 선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현대제철은 한채린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천은 경기 마지막까지 공격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격 자원을 넣었을 때 그 뭐 수비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싸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오현희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수원으로서는 이제 로빙 패스를 이용한 전술을 또 확인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오현희 선수가 좀 수비라인 바로 앞쪽에서 또 백볼을 받았을 때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쪽에 있는 또 김미연 선수, 타겟형 공격수 오늘 역할을 부여받은 김미연 선수를 보고 좀 정확한 패스를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이스가 쳐놓고 달려보는데 오현희의 태클. 자, 다이스 선수가 조금 항의를 해봤는데요. 자, 휘슬을 울리지 않습니다. 자, 로빙 패스 김도현이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강채림. 자,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인천현대제철은 다이스 선수를 빼줍니다. 네, 다이스 선수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오늘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오늘 좋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장면 비아 선수가 정말 태클을 완벽하게 피해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다이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된다면 다이스는 오늘 경기에 결승골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좀 치열한 경기 끝에 나왔던 선제 득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은 가치 높은 가치의 득점을 만들어낸 다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세현의 패스. 자, 계속해서 수원도시공사의 파울이 선언되고 있고요. 자, 사실상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까지 치러내면서 굉장한 체력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이 컸을 텐데 정말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현숙의 헤딩. 측면에서 윤지현. 자, 한채린이 끌어냈어요.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한채린 선수는 네, 곧바로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여민지의 패스. 이은미. 자, 이영주의 헤딩이 조금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자, 문미라가 달려가면서 볼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서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계속해서 수원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뒤쪽 던져줬고요. 이은미 오른발 로빙 패스. 자, 걷어낸 공이 비아에게 흘러갔습니다. 오우. 자, 서현숙 잘 끌었는데요. 자, 하지만 앞에는 장슬기가 있었고. 자, 이제 추가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약 2분. 자, 심서현이 볼을 잘 지켜주면서 김민정 골키퍼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SEON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여자 축구 보며 시간 보냈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뭔가 작별의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하지만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죠. 아직 네. 시간이 남아있고요. 정말 이것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여자 축구가 다가올지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네. 네. 임투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 지금 봤었죠? 아유! 자, 슈팅 과정 김도현 선수 맞고 골라인 아웃도 있습니다. 자, 이제 1분여가 남아있는 상황.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맞습니다. 자, 뭔가 선수들이 굉장히 분주해요. 자, 크로스 높게 올라갔습니다.
자, 헤딩. 자, 마지막에 볼을 걷어내는 한채린. 자, 수원이 계속해서 공격을 마지막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는 좀 패스가 아쉬웠는데 네. 수원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앞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강채림의 압박이 상당히 좋고요. 수원의 스로인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는데요. 한 번에 깊숙하게 자 박스 근처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세현의 패스. 김수현 깊숙하게. 자, 번번이 로빙 패스가 끊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워낙 이제 급하게 계속해서 공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빗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 끝까지 그 공들을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서 보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추가 시간까지 모두 흘러갔고요. 김민정 전바로 길게.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한채린이 달려가지만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스로인 빠르게 연결. 어우, 자, 넘어졌는데요. 자, 윤지연이 바울을 얻어냈고. 자, 수원의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공격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자, 우선 한 차례 끊겼습니다. 라인 근처. 자, 높게 떴는데요. 강채림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정설빈. 자, 인천의 공격. 그리고 왼쪽 빨아봤습니다. 자, 연결됐고요. 한채린.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인천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1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보여줬던 양팀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아 선수의 돌파 그리고 따이스 선수의 마무리로 결국 1-0으로 인천현대제철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네, 작년에도 어려웠고요. 올해도 힘겨웠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 정말 대기록을 또 만들어냈죠. 그렇죠. 7번째 또 통합 우승을 만들어 7연패를 만들어내면서 네.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이런 우승을 통해서 내년 시즌에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오늘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한 골 싸움 정말 치열한데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은 따이스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오늘 굉장한 활동량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그 활동량 자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아 선수와의 합작품이었죠. 굉장히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자 축구 2019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또 화면에 나오는데 네. 채널 잉투파에서 계속해서 여자 축구 선수들의 멋진 모습 그리고 재밌는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이스 챌린지 인투파 구독자분들은 늘 궁금하셨을 텐데 저분이 편집자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수훈 선수와 승리팀 감독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인데. 야, 근데 눈썹 없으니까 진짜 못생겼다. 뭐를 먹냐면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좀 후회할 것 같은데 나가면.
4대 제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성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포백에 김단비, 심서연, 김도현, 김혜리, 중원에 이소담, 이세은, 이영주, 그리고 전방에는 따이스, 비아, 장세기 선수가 있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하늘 골키퍼, 포백에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수, 중원에는 권은솜, 김윤지, 이정은, 전방에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6번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힘겨운 경기를 치렀습니다. 자, 인천현대제철의 감독이죠. 정성천 감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와는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먼저 우승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그 제가 11월 4일에 그 감독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규리그에 워낙 좀 선수들이 잘해줘서 그 수원 경기의 1차전과 2차전은 그 우리 코칭 스태프하고 선수들이 자세가 넘쳐서 어웨이 경기는 조금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거라 분명히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에 오늘 1대0으로 이기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천이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들었습니다. 공격 카드를 경기 정규 시점까지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수들은 항상 뭐 한 골을 넣지만 또 두 골, 세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를 또 투입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장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거든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앞으로 우리 여자 축구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발전할 테니까 우리 또 여러분들 너무 여자 축구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다음 시즌에 정성천 감독이 이끌 인천 현대제철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선수 구성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또 컬러로 또 좋은 경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인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소리 한번 인천 현대제철의 정선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MVP 수은 선수 결승골의 주인공이죠. 나이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나이스 선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먼저 우승 소감 한 마디 들어볼게요. 잠시 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A sensação é como se fosse o primeiro título, né? A gente sabe que lutamos muito para chegar aqui. Foi uma batalha do ano todo. Eu acho que desde a pré-temporada a gente tem que ressaltar isso. Eu acho que o Kadongui, o primeiro, fez parte de tudo isso. Então esse título também é para ele. Resumindo, eu estou muito feliz.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셔야 될 게 지금 몇 개월 정도 연습한 것도 아니고 전지훈련 때부터 엄청 노력한 그 성과를 지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최인철 감독님이 그 큰 부분을 하셨다고. 네, 자, 따이스 선수 오늘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힘이 들었나요? Hoje não foi jogo fácil. Qual foi a maior dificuldade? A gente já sabia, né, que seria jogo difícil. Eu acho que o campeonato todo, com o Suon, a gente sempre empatava ou ganhava apertadinho. Aproveito para dar parabéns para o time delas. Uma convocação. Foi um jogo muito difícil. Tem meninas ali de qualidade. Então, acho que foi um jogo gostoso de se jogar. E a gente está de parabéns, porque, como eu falei, foi um trabalho de um ano todo. 1년 동안 노력했던 성과를 본 것 같고 오랫동안 수원하고 한 번도 쉬운 게임은 없었고 수원에도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게임일 줄 알았다고. 네. 자, 따이스 선수 그리고 오늘 이곳 현장에 따이스 선수의 어머님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어머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Manda fala alguma coisa pra mamãe. A mamãe tá aqui presente. Bom, eu acho que é agradecer ela por tudo, né? Ela foi um alicerce muito grande na minha vida, é um alicerce muito grande na minha vida. O que me ajuda em tudo é quando eu estou cansada, é quando eu preciso de colo, quando eu preciso de conselho. Quando eu estou feliz, é a primeira pessoa que eu corro para contar minhas coisas. Então, eu só tenho que agradecer e dizer que amo muito ela.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이고 제일 큰 힘이 되는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승 축하드립니다. 민도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나이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결국 인천이 7년 연속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아 선수의 멋진 돌파 이후에 터졌던 다이스 선수의 선제 득점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통합 7연패를 달성하는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9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올 한 해 정말 대한민국 여자축구에 대한 희망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여자축구에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정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줘서 이제 우리는 8년 연속 통합 우승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감사했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권현에서 위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자축구를 위해서 달리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선수들도 고맙습니다. 더 수준 높은 경기력 그리고 더 함께하는 그런 여자축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캐스터 안영진 도움 말씀에 권현 백종아 두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자,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여자축구가 성장합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까지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대제철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성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김민정 골키퍼, 포백에 김단비, 심서연, 김도연, 김혜리, 중원에 이소담, 이세은, 이영주, 그리고 전방에는 따이스, 비아, 장슬기 선수가 있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하늘 골키퍼, 포백에 이은미, 마도카, 김수현, 서현수, 중원에는 권은솜, 김윤지, 이정은, 전방에 문미라, 이현영, 마유 선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019 WK리그 챔피언 결정 2차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진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미가 헤딩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 중앙에서 이현영 슈팅! 네, 슈팅! 막아냈어요! 김민정! 자, 상당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가 좀 더 힘을 얻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유의 로빙 패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김혜리가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장슬기의 크로스와 비아의 헤딩. 하지만 모두 흘러갔습니다. 마유 뒤쪽 연결. 자, 장슬기가 빠져나오는 과정.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이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전반전 득점 없이 종료가 됐는데 인천은 이 하프타임에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측면에서 마유 선수의 이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천의 부담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는 우선 수원도시공사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크로스! 네! 어허! 네. 자, 마지막에 김도현 선수의 발에 맞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김단비의 패스, 이세은, 짧게 장슬기, 오른발 크로스, 비아, 네, 짧게 과연! 이소담! 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이소담의 슈팅! 네, 이번에도 비아 선수가 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혜리가 스피드를 살려서 올라오고 있고요. 한 번에 장슬기에게! 장슬기! 막힙니다! 전환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아, 지금 전하늘 선수가 굉장히 각도를 잘 잡고 나왔어요. 네. 장슬기 네. 선수 이것을 한번 잘 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유 제철했어요. 왼발 슛! 자, 골문 구석으로 흘러갔는데 김민정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구석 쪽으로 볼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측면에서 비아가 태클까지 피해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반대편! 골!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인천이 앞서갑니다. 네, 일단 왼쪽에서 비아 선수가 마도카 선수를 완벽하게 젖혀내면서 이제 클로징을 마무리를 짓고 다시 중계석으로 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시상식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그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승을 확인한 직후에 선수들이 이제 옷을 바꿔 입었고요. 지금 김우리 선수와 김두리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뭔가를 또 촬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마 저 영상 듣고 곧 인투파 채널에서 보실 네. 수 있을 거니까 인투파 채널 꼭 구독 누르시고 네 재밌는 영상 앞으로도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규상 회장님이 시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결승골의 주인공이었죠. 저와 이제 또 인터뷰도 진행했었는데 다이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 MVP 수상을 하겠습니다. 자 정말 1대0 스코어로 한 골로 챔피언이 결정이 됐는데 그 주인공은 다이스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이스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네. 그곳으로 잘라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 SNS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아기의 모습인데 다이스가 함께 상을 받았고요. 자 오늘 다이스 선수의 어머님이 또 이곳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 직접 오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또 남다를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승전 그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부모님 어머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선수 본인에게 뜻깊은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이죠. 자 함께 티셔츠를 입었는데 네. 네. 드레스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티셔츠가 워낙 커서 네. 네, 땅에 끌리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자 2019 WK리그 정말 길다면 길었고 하지만 굉장히 짧게 느껴졌어요. 총 마지막 여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나 치열한 경기 너무나 멋진 경기 최선을 다한 경기 후회 없는 경기를 보여준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수원도시공사 선수들도 정말 올 한해 너무나도 멋진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도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 여자축구 최고의 리그 거기서 2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즐기는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기령 감독과 조원선 코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자 조원선 코치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였거든요. 네, 저 아까 밑에서 이제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네. 좀 조원선 코치가 급하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봤는데 선수들을 보면서 조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네 선수들이 좀 준우승을 하게 된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권현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준우승 2위 자격 너무나 잘해 준 거거든요. 선수들이 조금 밝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우리 선수와 김두리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계속 잠깐 보였는데 뭔가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정말 선수들도 이 장면들을 또 기록에 남겨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네 또 좋은 그런 장면들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예진 선수와 그리고 연희마르, 이나이모가 환하게 웃고 있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준우승이라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성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손에 쥐어진 또 정명교 회장과 연태영 시장이 나눠준 그 메달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 그래도 굉장히 보기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뒤쪽에서 미소를 보이면서 큰 환호도 지르고 있고요. 자 주장인 서현숙 선수가 네,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곧바로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김동원 선수는 정말 네네. 항상 뭔가 시선 강탈 아시죠? 그렇죠. 네. 정말. 재밌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정말 활발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보기만 해도 굉장히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원도시공사 선수들이 저렇게 환한 미소를 보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오늘 선수들도 이곳 경기장 위에서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인천 선수들도 그렇지만 수원 선수들도 굉장히 투지 넘치는 그리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준우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소담 선수의 축구 스타킹은 보이지 않고요. 네. 축구화만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체된 이후에 네, 뭐 아이싱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스타킹을 벗어 던지는 네. 자, 그리고 1차전에 퇴장으로 조금 선수들에게 부담감을 준 것 같아 미안함을 전했던 임선주 선수도 이 순간 기쁨을 모두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굉장히 환하게 그리고 껑충껑충 뛰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7시즌째 연속으로 하는 우승이지만 그래도 우승은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번 시즌 한 시즌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인천이고 마지막까지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완벽한 시즌을 보낸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한 명 한 명 모두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뭔가 이제 폭죽이 터지면서 할 때 악기가 놀라진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네네. 자, 유튜브에서 최대원님께서 와, 준우승에 저렇게 기뻐해주는 선수들 고맙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 준우승이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플 수 있어요. 네. 이제 결승에서 가장 이제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거지만 네, 그곳에서 이제 패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굉장히 아플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준우승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선수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웃으면서 또 즐기면서 지금 이렇게 시상식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네, 저도 되게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자, 이소담 선수는 직접 또 깨물어 보고 있고요. 자, 2019 WK리그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자, 두 번의 경기 모두 인천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규 시즌에서도 패배하지 않았고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인천 현대제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서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다 함께 We are the champion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로피가 자, 주장인 정설빈 선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들어올릴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2019 WK리그 무패 우승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인천현대제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현대제철의 기록은 7년 연속이었습니다. 자, 저도 떨립니다. 네, 정말 저도 떨리고 네. 이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드는데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이 순간 정말 그동안 쭉 노력해왔던 것들 뭐 열심히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했던 그런 감사함도 있을 겁니다. 네, 2019 WK리그 정규리그 그리고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 현대제철입니다. 7년 연속 우승이라는 역사를 또 한 번 썼습니다. 네, 이번에 또 7년 연속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한 인천 현대제철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팬 여러분들께서도 경기장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천의 우승을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먼저 샤우팅을 질렀나요? 자, 선수들이 다시 한번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시절 때 이제 대학생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 우승을 굉장히 이제 또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마다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이제 선수들과의 그런 이제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과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딱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만 보여 한채린 화이팅.
자, 저렇게 팬분한테 조금 받은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팬분들이 저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뭐 엄청 커다란 현수막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또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응원가 또한 굉장히 많아서 선수들은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힘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아와 다이스의 뭔가 가족들도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선수들이 다 함께 손가락으로 칠을 그리면서 그렇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아, 손가락은 뭐 아무래도 7연패를 기념하는 그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가정여중 선수들인가요? 다 함께 사진 촬영을 또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저 유소녀 선수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추억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말 한국 최고의 팀이라 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인천현대제철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의 우승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선수들 바로 앞쪽에 많은 팬분들이 또 있고 2020년 WK리그 중계도 함께해요 여러분. 댓글로 자막 감독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도 뭐 임투파를 통해서 굉장히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써내려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국가대표 경기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자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신다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여자 축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백종화 해설위원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임투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내년 시즌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 시즌 될 때까지 뭐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자축구 WK리그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캐스터 안영진 도움 말씀에 권혜은 백종화 두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여자축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바로 수원도시공사 챔피언 결정 챔피언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7년 연속 우승이라는 역사를 또 한 번 썼습니다. 네, 이번에